네, 조혜진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추우니까 겨울 다가 보여서 저는 더 좋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생명 존중 운동을 위해서 서울과 지방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모든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취지가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기를 바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헌법적으로도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갈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 세계적으로도 세상의 풍조가, 세태가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행복의 가치를 위협하고 침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갈등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명운동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선을 주고도 받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생명운동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때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아의 생명존중운동을 생명운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 태아가 오늘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작이었고 태아의 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뱃속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는 내 부모와 내 가족과 이웃들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불행한 선택으로 내 존재를 지워버렸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아를 자기 목숨하고 바꿔가면서 살려내고 키워내고 출산해내는 산모가 그래서 중요하고 저희가 태아 생명 존중과 또 산모의 건강 자기결정권을 같이 존중하는 운동을 펼치는 이유도 크게 보면 이 생명 존중 운동,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운동의 시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치하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생명 존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정치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면 피곤한 소식, 절망하게 하는 소식, 가슴 찢어지는 소식, 불안한 미래에 대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물구름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저 밝은 태양 햇살처럼 밝게 빛나는 우리 사회 또 지구촌 그 만들어가는 운동이 이 생명 존중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이면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사람의
운반으로서 이 운동을 같이 하는 것, 소명을 가지고 저도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벤트가 마디 효과라는 글을 오늘 신문에서 아침에 읽고 나왔는데, 자꾸 미약한 시작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소망이 진실하고 뜨겁고 간절하면 무시하는 장래에 이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밝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고, 온 세상을, 우리 세대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로 믿고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페인 웨이포미 우리의 소식적 심쿵이가 나와요. 웨이포미. 네, 감사합니다.